구원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정말로 많죠. 농사를 지으시면서 햇빛을 주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고, 햇빛, 비도 주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공기도 우리들에게 없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런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지.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우주 만물 속에서 해와 비와 공기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1년 한 해를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런 여기다 이제 열매를 많이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제 한번 깨달아보게 해서 이렇게 전시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보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양의 것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 102명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래서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년을 향하여서 농사를 쳤던 것 추위가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 50명이 죽고 52명이 이제 살아남았는데 1년을 향해서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어져서 이제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우리가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것을 보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1년을 향해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식 듣기로 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길래 사실 영적인 추수감사절이 보이는 육의 세계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추수가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조금 복음을 증거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본문의 내용은 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을 공부해 나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셨던 분들은 이것이 무엇에 대한 그림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의 열매가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열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죠. 하늘을 봐도 이 우주 만물을 봐도 누가 인간이 인간의 지혜 속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계시하고 이 하늘과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늘이 있네, 땅이 있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늘을 만들었다? 하나님 안에는 천국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지옥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하늘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이다 이 얘기는 흙의 세계를 얘기하고 땅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흙으로 지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이고 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또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냐? 영으로
영으로 난 세계가 거듭나는 세계,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계가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란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하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도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했을 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땅에서 났다, 흙이다, 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랬어요. 예수님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왔다,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오신 분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 땅에 속했고 위에 속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 속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졌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을 때는 벌금을 물든가 그 벌에 대한 대가를 받든가 또 사람을 죽인 자는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죄가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7절,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쳐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렇죠?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선을 행해 그러면 테레비에서 보면 말입니다. 테레비에서 얼마나 난민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한 달에 3만 원씩 내세요. 어디는 만 5천 원씩 내세요. 분명히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애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낱낱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준 것은 그렇게 행하면 복을 받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 받아야 된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사람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죄값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싹스 사망이다. 그 죄를 지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은데 왜 죽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번은 다 죽음을 통과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뭐 때문에 죽느냐? 죄값은 정녕 죽게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오래오래 240년 정도 살고 싶은데 그냥 어떤 사람은 어린 아이로, 어떤 사람 뱃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낳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 않으라 그래요. 누구나에게 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은 아픈 것도 많고 슬픈 것도 많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고 근심해야 될 일들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인해서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는데 죽은 다음에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더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을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됐습니다. 이 심판의 부활이 뭐냐? 심판의 부활이 결국은 지옥에 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계시록 20장 두 번째 심판이 뭐냐? 그 후의 심판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시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불못이냐 둘째 심판. 한 번은 죽는데 두 번째 심판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 심판의 부활이 불못이다. 이게 불못이 뭐냐? 불로 태우는 지옥이 있음을, 불로 태우는 장소가 있음을 불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죽는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둘째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불못이고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계시록 20장 14절,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이 땅에 다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다 죽음이 심판이다. 한 번 죽는다. 근데 두 번째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 두 번째 심판 순위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불못, 지글지글지글 태우는 그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자, 마가복음 9장 43절 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해서 찍어버리라. 큰일 났죠. 찍어버리라. 왜냐면 손 하나 없는 것 가지고, 손 하나 없는 것 가지고, 영생, 천국 가는 것이 좋다. 죄를 지어서 두 손을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이 손이 죄를 졌다면 이 손을 찍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 땅에서 고통을 나가는 게 좋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도 영원한 거예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 것이니라. 4절, 없어요. 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했으면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간 것이 죄를 짓는 거 단절해 버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죠. 자 6절 보세요. 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렇죠? 한 눈을 가지고 그거 자꾸 짓는 게 과연 빼어버려서 죄를 안 짓는 게 더 좋은데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하고 있어요. 자 8절.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공중의 심판이 있다는 지옥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미물 같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요. 그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 심판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구절 보세요. 사람마다 지옥에 간 사람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이냐? 우리 선만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누구나 한번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 있는데 그 후에 심판에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자는 선을 행한 자는 천국을 가고 어떤 자는 지옥을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 선이 보세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죄에 대해라면 저희가 다 그러니까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이 되어진다.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를 간다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8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예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예수가 없는 사람 이 땅에 주어진 생명 중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죄를 가지고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죽기 때문에 그 죄를 인하여서 어디로 가요? 두 번째 심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내가 그의 인질 믿지 아니하면 너는 죄 가운데 죽. 그러면 내가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두 번째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을 영생의 부활로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은 다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어떤 자는 예수가 있는 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는 그것이 선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충분히 된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는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선이 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불하는 하나님이요. 예수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니. 그분은 특별한 것이 없다. 왜 오셨느냐?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당신이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 오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모든 죄는 누가 가져간 거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가 예수님 앞에 옮겨졌어도 나는 죄가 없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다 그런 얘기거든요. 대신 죽어주시는 대신 죽어주셔서 살리시는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인은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번 죽는 건 정말 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죽으셨느냐. 그분은 오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셨는데 왜 죽었느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도다. 그게 예수입니다. 다시 볼게요.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므로 하나님 앞에 모여주신다. 하나님 앞에 원수했는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었으므로 그리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도다 라고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드러내시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어졌으니 화목하는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서 구원을 모든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가 예수님 앞에 옮겨져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산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좋아한다고 고백할까요? 그랬더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철벽같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아주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너네들 죄 가운데 이 땅의 나그네 여정 속에 마귀의 밥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죄가 주님 앞에 옮겨지고 사망이 끝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여정을 살다가 우리에게 죽음이 왔을 때라도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거듭난 영, 부러운 영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냐? 그들은 그들의 죄를 갖고 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누가 가져갔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리라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없다. 어디를 가야 되냐? 예, 가고 천국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도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곧불려서 어디로 갔다 놓으신다고요? 천국에 갔다 놓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가정의 삶 속에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영혼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훈련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농사가 농사꾼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농사를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까? 이 땅의 세계를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세계를 들어서 영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농사를 지으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는 농부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참 그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포도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힐 것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힐 것을 말씀하는데 내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땅의 것을 들어서 레위기 그림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히고 그것이 어떻게 추수가 되어지며 그 추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추수 감사절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그리고 착한 일보다 하나님 위해서 막 병든 막 아픈 사람 막 가난에 찌들린 사람 도와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알면서도 행치 못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인데 그 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짱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어디 들어갔다 첫 창고에 드리는 그 열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추수 감사절의 절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보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겠다. 온 세상이 다 죄하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나는 안 그래요. 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0절 보세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모두 죄 안에 있는데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졌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근데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서 어떻게요?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죄 문제 끝나, 사망의 문제 끝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난 자가 되어졌고 의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열매였다. 그러면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우리들에게 추수한 사람들이 열매가 되었냐. 레위기 23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첫 번째 곡물이다. 첫 번째 곡물,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그 불인데 불인데 가장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의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불의 농사를 주면 첫 번째로 두 번째 일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물을 조정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조그만 자갈 받치고 모래 받치고 그냥 땅으로 스며들고 물을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농사짓기가 어렵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농사를 지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를 짓는 것을 통해서 영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모두가 죄 안에 있어서 심판 가운데서 다 죽은데 예수님 한 분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죄인 여러분과 나에게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 죽어서 살아날 자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첫 부활로서 살아나시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주셨던 그 첫 열매는 결국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고 살아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첫 열매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고추를 첫 번째 고추를 땄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첫 것을 땄지만 나중엔 수고도 없이 큰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 거둔 것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뒤에 이렇게 부활할 생명이 많이 천국에 갈 생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됐다면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은 이제 저절로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그림자로 모양으로 예언을 하셨고 구약성경에는 우리가 어렵지만 여러분이 어렵지만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 얘기하지 않아요. 코미디 같은 얘기 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이해를 하고 또 말씀을 모르는 분들에게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때가 되면 길을 여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이 교회는 세상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슴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레위기 23장 11절 보세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단을 여호와 앞에 막 열납이 되도록 흔들라는 거예요. 아니 잔잔하게 이렇게 갖다 드리면 안 되나? 꼭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열납이 되는데 흔들라 그렇게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흔들라는 거죠.
근데 언제 안식일 이튿날 하늘나라 구약은 땅의 것을 들어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열납이 이어진 것은 아무나 하나님이 안 받는 건든 것만 받는다니까 오늘도 이거 가지고 막 흔들면 안 되는 거죠. 모형과 그림자 언제 흔들냐?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토요일 날 지르고 그 다음날 이튿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흔들었다 막 이러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근데 막 흔들었다 아, 예수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얘기를 통해서 그러면 죽으신 건 안 받아. 죄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는 안 받아.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주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흔들다 부활했다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주면 우리들에게 말씀 언제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살아나셔야 되냐? 토요일 날 지나서 안식일 날 지나서 주일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주일날에 부활하셔야 그분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15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1500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거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런 식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 그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보세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다가버렸네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인 것을 오늘 알고 첫날이 되려는 미명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갇혔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9절에 가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죽으셔서 무덤에 있는 줄 알고 찾아갔더니만 6절이 어떻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있지 않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다. 레위기 23장 11절 여기서 막 흔들어서 열납이 된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죠. 와서 그에 죽으셨던 것 와서 보라. 예수님이 죽었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예수님 살아나셔서 지금 갈릴리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주일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산자의 생명이 죽은 자 심판의 생명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지옥이 아닌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오늘도 우리 속에서 주님은 시신된 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뭘 안 했죠? 네,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살아나신 것을 예언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조금만 더 할게요. 15절부터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막 흔들었다는 거죠. 가전날부터 세어라. 제7일 안식일의 수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7주간 안식일이 지나야 돼. 그럼 7일이 49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50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세요. 16절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해서 그때는 새 소재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립니다. 새 소재를 드립니다. 묵은 소재 말고 죄인 되어졌던 여름과 나 말고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얘기합시다. 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5절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시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라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 세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40일을 복음을 지상에서 전하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볼게요. 오순절 보면 50일이 나왔네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
시절 우련히 하늘 넘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이에 박사를 얘기하더니 4절 저희가 다 성경에 충만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뭐가 강림한다고요? 성경이 강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7절이 49분 이튿날 순절이 되어진 것 같지만 새 소재를 봅니다. 그러면 새 소재가 누구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죄인 되었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신약교회가 대동이 되어지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새 소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이 뭐예요? 추수 감사절의 열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땅을 들어서 오늘 새 소재가 누구이냐?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곳에 새로 오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새 소재가 되어졌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창고에 들여짐으로 추수의 열매가 되죠.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들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사망이 끝나고 생명의 열매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추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을 향해서 추수하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천국 창고에 열매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